이제 여자 200m 접영 결선 종목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헝가리의 보글라르커 커파시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커파시 선수는 광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1위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1레인입니다. 덴마크의 헬레나 바흐 선수입니다. 네, 이분 7초 82의 기록으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7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여자 200m 접영은 굉장한 강자들이 모였습니다. 7레인 호주의 엘리자베스 데커스 선수입니다. 이분 07초 77의 기록으로 6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18살의 무서운 신예 선수가 첫 번째 선수권 경기를 갖고 있고요. 자,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레인 중국의 장휘페이 선수입니다. 네, 이 장휘페이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영 200m 선수 중에 탑3에 드는 선수입니다. 네, 선수권은 2015년 동메달을 따냈었고요. 6레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라나 프라르 16살의 또 무서운 신예입니다. 네, 이제 세계대회에서 첫 출전한 네, 도쿄올림픽 이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첫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3레인 미국의 리건 스미스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가 등장합니다. 네, 배영 100m와 50m에서도 메달을 땄는데 접영 200m에서도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할리 플리킹거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5레인입니다. 네, 이제 광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2위를 기록했고요.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분 05초 90의 아주 좋은 기록이었고요. 자, 4레인 캐나다 서머 맥킨토시 15살 가장 어린 선수인데요. 가장 좋은 기록을 이번 대회에 기록했습니다. 네, 서머 맥킨토시 선수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기록이 2분 7초 60인데요. 준결선에서 2분 05초 79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2초 가까이 앞당기면서 1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선수가 가장 무섭죠. 사실 여자 200m 접영은 과거 올림픽이나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이나 일본 선수들이 심심찮게 금메달을 따왔던 종목이고 이번 대회도 당초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중국의 장휘페이 선수가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만 정말 무서운 10대들이 나타나면서 이 여자 200m 접영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선수와 이제 광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서머 맥킨토시 선수는 첫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지금 무서운 기록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거 최근 대회 메달리스트들이 즐비하고요. 10대 무서운 선수들의 역영도 기대가 됩니다. 출발합니다. 여자 200m 접영 결선 종목입니다. 네, 접영 자. 200m는 이제 접영 종목에서 가장 긴 종목인 만큼 선수들의 이제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국의 장휘페이 선수의 출발 반응이 가장 좋았고요. 지금 육안으로 느껴졌지만 서머 맥킨토시의 출발 반응은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요. 자, 어느 정도 따라붙을 수 있을지 장휘페이가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여자 200m 접영. 자, 50m 지점 턴이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누가 먼저 턴하느냐? 자, 장휘페이가 먼저 턴을 했고요. 맥킨토시는 3위까지 올라왔고 리건 스미스 미국 선수가 2위입니다. 네, 장휘페이 선수가 원래 초반에서 빨리 끌어놓고 이제 선수들을 따돌리는 걸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네. 최고 기록은 2분 03초 86으로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장휘페이 선수가 몸의 한 3분의 1 정도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리건 스미스가 따라붙고 있고요. 이제 맥킨토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머 맥킨토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캐나다의 맥킨토시 100m 지점 턴을 하겠습니다. 자, 턴 이후에 장휘팅, 스미스, 맥킨토시 0.4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머 맥킨토시 선수가 이제 올라오고 리건 스미스 선수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준결선에서도 봤습니다만 장휘팅 선수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구간 기록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서머 맥킨토시는 굉장히 무섭게 치고 나갔거든요. 자, 역전합니다. 역전합니다. 캐나다의 서머 맥킨토시. 네. 15살의 신예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체력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네, 자, 150m 지점 가장 먼저 턴하고 있는 서머 맥킨토시. 32초 45의 구간 기록으로 지금 두 명의 선수를 제쳤습니다. 네, 네, 리건 스미스 선수 리건 다시 스미스, 올라오는데요. 스미스가 또 뻗어나가는데요. 미국의 리건 스미스 3레인 빠릅니다. 3레인과 4레인의 대결입니다. 리건 네. 스미스 많이 따라붙었습니다만 맥킨토시가 다시 한번 나가기 시작합니다. 맥킨토시, 자, 선두로 완전히 뚫고 올라갑니다. 네, 첫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지금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터치패드가 눈앞에 옵니다. 15살의 캐나다의 서머 맥킨토시 최고의 여름을 맞이합니다. 네,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합니다. 맥킨토시.
네, 준결선에서 세웠던 본인의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자, 대회 5일차 결선의 출발 정말 산뜻하게 하고 있는 맥킨토시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 50m 구간에 32초 58로 가장 빠른 구간 기록을 보여줬고요. 네. 2위를 한 이제 할리 선수가 마지막 50m에서 두 명을 제치면서 2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발 반응은 조금 늦어 보였거든요. 네, 맥킨토시 선수가 이제 초반 100m에서는 3위권에서 계속 따라만 갔는데요. 마지막 100m에서 정말 놀라운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인 바로 옆에 있었던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미국의 할리 플리킹거 선수. 지난 선수권 대회도 은메달을 땄던 선수인데 역시 막판에 굉장히 강합니다. 네, 장이페이 선수가 이제 3위를 기록하면서 2분 06초 32로 본인의 최고 기록과는 3초 정도 차이가 나는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서머 맥킨토시 경쟁자들 완전히 제치면서 8명의 선수 중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세계의 주니어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2분 05초 20의 기록입니다. 네, 새로운 세계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네,